배식에 먹는 거 얘기해요. 요거 네. 요거 이제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본은 우리랑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 배식 제도. 우리나라 징역을 갔다 오셨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족들이 징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야? 방에서 소지가 알아서 이렇게 퍼주잖아. 탕방에다 퍼주고 반찬통에다 퍼주고 하잖아요. 자, 일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식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밥은 이제 정량 200g짜리 정량으로 다 이제 공깃밥이 아예 취장에서부터 다 따로 나눠져서 들어오고요. 오케이. 공깃밥으로 해가지고 정량 200g. 네. 쌀 200g에 네. 정량이 취사장에서부터 딱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밥이 있다는 네. 거지. 네. 내 밥 그릇이. 네. 그리고 아, 오케이. 자. 반찬 같은 경우 이제 홍거실 같은 경우는요. 식판이 다 개별적 식판이 있어서 네. 각자의 반찬을 다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똑같이 나눠야 네. 된다? 네. 똑같이 나누고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관이 그것까지 확인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 미지정 신입방 이런 데서는 네. 교도관이 확인을 해서 누가 반찬 더 많이 가져갔는지 이런 거 그거를 매밤 다 네. 확인하니까 네. 배식할 때마다 네. 자, 밥차가 오면은 네. 자, 다나카 너 뭐, 네. 나가무라 너 뭐, 어? 뭐 너 이 네. 너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건 신입방에서는 이제 매번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출력 나와서는 출력수 방에는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는데 일단 다 각자 음식을 덜잖아요. 똑같이 배분을 해요. 근데 옆 사람한테 제 걸 주는 것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건데 내 양을 네. 내 밥그릇에 네. 내 200g을 네. 받아서 네. 내가 옆에 좀 한 숟갈 네. 퍼줘도 네. 가는 거지. 네. 아, 오케이. 저 좋아. 네. 자, 그런 네. 시스템이죠. 그 식판 다 개별적으로 있어서 그런 그렇고 밥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라는 일을 하거나 네. 이제 기록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출력수들 네. 중에서도 네. 네. 서서히라는 사람 네.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서서 일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밥에 네, 네. 아. 밥의 양이 조금 많아져요. 그리고 네. 키가 이제 180이 넘어가면 밥을 네. 또 조금 좀 많이 줘요. 더 많이 네. 준다. 서서 일하면서 자 오케이.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200g을 줘요. 일본 교도소에서는 한 사람당. 근데 요 중에서 네. 네.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이거나 네, 네. 아니면은 내가 서서 네, 일하는 네, 네. 출력을 나가서 네, 일하거나 네. 이러면은 200g에서 조금 밥을, 더 준다. 네, 밥을 좀 더 줍니다. 그리고 밥그릇이 달라요, 색깔이. 밥그릇의 색깔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고기마다 네. 몇 그램 담겨 있고 몇 그램 담겨 있고 그게 다르고 예, 키 180 넘고 네. 서서 일하는 사람은 또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네. 충족하니까 네. 얘네들은 조금 밥을 네. 더 제일 많이 주고 네. 네. 그쵸. 키가 작고 서서 일하는 사람은 200g보다 조금 더 주고 맞습니다. 좋아. 자 그렇대요. 이 밥을 내가 나누어서 딴 놈을 줘도 네, 가고요. 규정 위반인 네, 거고 네. 내가 다 처먹든지 아니면은 버리든지 버려야 됩니다. 좋아. 아 재밌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사식이나 이제, 이런 거 절대 받을 수 예, 없고 살 수 없고 아예 없고 그 대신 또 200g에서 네. 이제 미지정 방에 있거나 네. 징벌을 가게 되면 밥의 양이 좀 줄어듭니다. 밥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많이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00g의 정량을 인당 주는데 180이 넘는 애들은 조금 더 주고 서서 맞습니다. 출력을 나서 서서 일하는 애들은 밥을 조금 더 주고 네. 그 다음에 징벌을 가거나 네, 네. 조사를 받거나 네, 그러면은 200g에서 밥의 양을 줄인대. 네. 그치? 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본 교도소는 먹시기를 자기 구매로 살 수가 네. 없다. 네, 네. 살 수가 없대요. 자 반찬은 어때요? 반찬은 이제 반찬이 뭐냐에 따라 조금 네. 다르긴 한데 대체로 네. 맛있어요. 돈가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웬만한 돈가스 집보다 더 맛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돈가스도 그 사이즈가 똑같고 네. 이거를 네. 인당 네네네 네. 그렇죠. 그거 다 하나씩 똑같이 무조건 일단 동일합니다. 평등이 그 나라 그 교도소에 형무소에 공평하게 다 나눈다. 네, 네. 이게 제일 원칙인 것 같아요. 야, 야쿠자들이 말 잘 듣게 생겼다. 씨발 사고 치면은 밥을 주려고 해. 그거를 내가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고 다 너무 뺏어 먹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가는 거잖아. 근데 몰래 이렇게 하죠. 몰래 하는데 일단 걸리면 간다는 겁니다. 걸리면 간다. 네. 그리고 걔네는 배식이 그럼 밥은 밥그릇이 다 자기 거가 나온다. 네네. 밥그릇이 다 이제 하나씩. 밥그릇 우리나라는 이만한 통에 우리는 해가지고 네. 우리 방에서 다 네. 해가지고 하자. 그게 없어요. 다 밥그릇이 다 개별적으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네. 밥 싹 씻어가지고 아니요 밥그릇은 그냥 내요. 자기 식판하고 젓가락 숟가락만 닦고 그 이제
이제 국 같은 거는 또 뭐 이제 그거는 국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탐방기 이런 거. 그것도 우리 방에서 닦고 이제 그 대신 밥그릇이건 그냥 다 내주는. 아. 밥그릇은. 자, 그러면은 징역 음식은 일본의 네. 밥은 네. 그렇게 준다. 네. 그러니까 정해서 밥은 밥의 양이 정해져서 네. 나온다. 네. 아, 반찬도 따고 네. 인원에 맞게 나눠 네. 먹고. 네. 아, 배고팠겠다. 되게. 진짜 배고프죠. 거기 배고파서 이제 나중에 밥을 남겼죠. 저는. 일부러 왜? 일부러 남겼어요. 이제 맛있는 거 나올 때 다 먹으면 더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이제. 일단 남기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숙제처럼 안 남기면 또 뭔가 이상하고 막 그래서 남겼습니다. 한 숟갈 처음에 한 숟갈 두 숟갈 남기다가 마지막엔 반 남기고 반 독거 마지막에 오기 전에는 독거 생활 거의 1년 했거든요. 거기서 반 남겨서 버리고 거기서 되게 판에 박힌 루틴 생활이 이제 거의 일과가 똑같아요. 그냥 진짜로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일상 그냥 변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매일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일본이죠. 그래서 밥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죠. 이제 휴일 같은 날은 오후 4시 좀 넘어서 저녁을 먹고 다음 날 거의 한 8시에 아침을 먹으니까 그 공복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렇다고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빵이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소지한테 뜨거운 물이라도 달래서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그러는데 네,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쫄쫄 굶고 앉아 있어야 된다. 방에 맞아요. 간장이 있어요. 간장만 있어요. 간장통. 쇼유. 예. 어, 쇼유만 쇼유가 있어요. 그래서 쇼유는 이제 항상 구비가 돼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거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뜨거운 물 그 오짜라고 해서 오짜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 타 먹으면 배부르다고. 근데 한두 번 먹어봤는데 별로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일본 간장이 그 네. 저기 쯔유 같은 거는 네. 저기 맛있어요. 아 쯔유는 맛있죠. 근데 쯔유는 그냥 일반 간장. 그냥 쇼유는 아마 조금 짭짤할 거야. 네. 외간장이라고 좀 그러나. 네. 세표 간장 같은 거. 그거 물 타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맹물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일단 배고픈 징역이다 일본 노도소는. 네. 네. 아, 그리고 밥을 사고를 치면은 밥을 조금 주니까 네, 굶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조금 줄여버리니까 네. 배고파서라도 교도관들 말 잘 듣는다. 예, 네, 그것도 야, 있고 집회가 집회를 못 나가니까 예. 사급들부터 못 네. 나가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라니까 경고만 먹어도 그 다음에 무조건 강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라도 아니면은 그냥 승급을 못 하니까 네. 올라가지 못하니까. 네. 아. 근데 또 있다 보면 꼭 그런 거에 연연하지는 않게 되는데 그래도 집회 가서 뭐 먹으러 가는데 저는 방에 있으면 좀 서럽죠. 그렇지. 네. 먹을 걸로 그냥 사람을 잡는구나. 네. 식욕이 진짜 제일 인간의 그 본능 중에서 제일 원초적인 걸 건드니까. TV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거 주로 틀어줘요? 그것도 뭐 그게, AV 이런 거 틀어줘요? 아니요. AV는 이제 잡지는 들어오는데 일본 TV에서는 아, 그게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뭐 먹방 우리나라 지금 먹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방을 엄청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일본 TV에서는 네네. 안에서 밥을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여관 우리나라 여관이랑 다른 그 여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막 음식까지 다 나오고. 료칸. 예, 료칸. 네. 그 방송은 보면은 네. 먹을 거 막. 그 료칸에서 나오잖아요. 가이세키 나오는 거를 네, 가이세키 그거를 예. 계속 틀어준다고. 네. 아. 그런 거 많이 틀어주고. 네. 일단 먹는 방송을 진짜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일본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쫄쫄 굶기고. 네, 진짜 막 이에 침이 막 고이죠. 진짜. 그 사람들도 서로 얘기했어요. 맨날 왜 먹방만 틀어주냐고 이제 방 사람들끼리도 얘기했었죠. 차라리 TV 안 보는 게 낫겠네, 그렇지? 진짜. 일본 징역이 만만한 징역이 아니네요. 보니까 참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